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대전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는 지난 16일 중부 동문초등학교 앞에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, 녹색어머니회, 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캠페인은 학교 주변 시설물 점검과 학생들에게 교통지도, 반사 스티커 등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나눠줬습니다. 또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보호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. 황운하 청장은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녹색어머니와 모범운전자 회원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힘써준 캠페인 참가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